봐줄까? 아니야.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 약간 제 슈프림 느낌 나지? 아니 내 이제 데일리 컵. 진짜. 이번 여름 MD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여름 MD를 사러 학습원에 왔다가 지금 이제 컬스로 갑니다. 특별한 타코 세트. 어때? 나 탱탱물을 해. 응. 에? 내가 제일 잘 챙겨 탱탱물. 나의 최애 트럭 장난감. 그 거기. 우와 인스타그램이다. 용 비늘 같아. 응 잘한다 너. 개쩔. 이런 거 보다 보면 시간 뭐 가는지 모르는 거 알지? 카메라 일단 렌즈 끼워볼 때. 오, 너 정말 완전 프로다 프로. 우와. 올. 양이 완전 프로다 프로. 이렇게 주면 되잖아. 하트. 발도 하트. 귀엽네. 이거 우리 애기들 얼굴보다 무거울 걸 이게. 왜? 어머, 왜 이렇게 무거워? 어벤져스. 이게 더 멋있어. 빨리 교감해줘. 스칼렛 워치랑 블랙패서가 짱이지. 우리는 오늘 완전 컨셉이 달라. 우리 둘 다 옷이 옷만 찍어줄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나와. 악마. 외우고 왔어? 이때? 아니 그냥 한번 쳐봤어. 잠깐만. 근데 여기를 본 다음에 그냥 가서 보려고. 아 있으면 그쪽 가서. 되게 없대. 아 있대 있대 있대. 없음 아니야? 아니 있지. B30으로 가자. 그래 B30 바로 있는데? 어디? 여기 D야. 어 여기 C인데? B 여긴데? B30 여기다. 바로 옆에 있잖아. 여기 있대. 왜? 아는 거야? 와, 벌거리 너무 이쁘다. 선미도 이쁘고 옷도 이쁘고 부럽다. 출하고 와서 지금 야식 먹으려고 파인애플이랑 바나나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런 걸 보고 저도
궁금해서 또 지금 현지에 보고 있어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콜드컵은 무광 스테인리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는 뭐 빨간색하고 주황색 사이에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색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뭐 31,000원이고 진짜 너무 지금까지 샀던 텀블러 중에 너무 예뻐서 아마도 데일리 컵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시즌 콜드컵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나온 미니어처 키링? 미니어처 키링인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초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서진사마가 그냥 선물로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오늘 구입을 해서 아치야, 왜 내 베개를 다 차지하고 자는 거야? 내 베개에서 좀 나오겠니? 너네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이뻐. 아치야. 밖에 외출하고 오니까 드디어 카메라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화질 문제도 화질 문제지만 오디오가 좀 잡음이 심하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뭐 집에 와서 바로 뜯어보긴 했지만 구성품은 요 녀석, 뭐 배터리 충전기랑 그 충전선, 그리고 뭐 이 스트랩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랩도 달았어요.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검색해보고 뭐 간단한 브이로그 용으로는 이게 G7X 마크2만한 게 없다고 해서 이 제품으로 샀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화질은 당연히 핸드폰하고 비교할 게 안 되지만 화질은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녀석 G7X 마크2로 찍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카메라 처음 사봐서 신났어요.